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화면에 보이는 담수 파이프 PC에게 지금 기생충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기생충의 이름은 카말라누스고요. 우선 이 물고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건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담수 파이프 PC예요. 이 파이프 PC라는 게 국내에서는 담수 해마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많이 유통이 됐는데, 보면은 해마는 배에 그 볼록한 부분이 있잖아요. 치어를 키우는 육안항이 있는데 그게 볼록 안 튀어나오고 그냥 실처럼 긴 물고기들이 파이프 피시라고 불리거든요. 보통 바다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바다에도 있는 고기인데, 이게 나라마다 담수종이 있어서 얘는 이제 구피 같은 작은 물고기랑 같이 키울 수 있는 완전 담수종이에요. 그래서 담수 파이프 피시고요. 근데 얘가 지금 이번에 영상을 찍으려고 수입을 했더니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보면 항문 쪽에 실드렁이 같은 게 있죠. 이게 카말라누스라고 국내에서 구피 키울 때나 아니면 뭐 몰리 같은 난태생 송사리과 키울 때 많이 오는 기생충이에요. 이거에 걸리면 특징이 배마름이라고 해서 고기가 말라가고요. 보면 바닥에 이런 지렁이 같은 게 있죠. 이게 다 카말라누스예요. 이게 따로 빼놓은 게 아니라 제가 얘 영상 찍으려고 옮겨놨는데 산소 농도가 이제 이게 여외가 없잖아요. 이제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몸 밖으로 막 그 밀려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출이 된 거고, 여기 붙어있는 애는 이 카말라누스 특징이 그 머리나 꼬리 쪽 부분 있잖아요. 뭐 보통 머리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머리 쪽 부분이 장기를 이제 꼬아가지고 잡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떼주면 장기 같은 게 다칠 수 있어서 이거는 약을 써서 잡아야 되고요. 이거는 관상어 쪽에서 유통되는 약으로는 잡히지가 않아서 축산용에서 쓰고 있는 레바미솔이라는 이제 약품을 쓰면은 보통 구충이 완벽하게 돼요. 제가 대형어를 키우다 보니까 대형어들은 이게 걸릴 일이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영상 찍으려고 이 파이프 PC 취급해보니까 이런 게 와봐가지고 지금 굉장히 신선해요. 저희 고기들은 이렇게 조그만 기생충에는 걸리지가 않는 애들이라, 뭐 물론 점막이나 이런 데 붙는 기생충들은 걸리는데 이렇게 항문에서 나오는 기생충은 기본 두께가 막 이만한 촌충밖에 없거든요. 대형어들은 굉장히 신선하네요. 참고로 저 이거 얘네 먹이 실지렁이 주거든요. 입이 굉장히 작잖아요. 실제로 해마처럼 뭐 작은 새우나 작은 물고기 치어나 플랑크톤, 지렁이 이런 걸 먹어서 저도 먹이를 이런 실지렁이를 줘놨어요. 근데 솔직히 생긴 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처음에 아니 이게 실지렁이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그대로 똥으로 나왔나 싶었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위는 뭐 위장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일자라고 해서 위장이랑 이런 게 다 일자도 아닌 건데, 이렇게 멀쩡히 통과할 리가 없어서 잘 생각해보니까 인도네시아 고기들이 카말라누스가 원래 좀 잘 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마리 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좀 만져보니까 카말라누스예요. 여튼 이거는 일반 관상어들도 많이 오고, 이제 고시름 이게 전염성이 좀 있어요. 사전에 좀 잡는 게 좋고, 잡는 방법은 레바미솔이라는 약인데 이게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구하는 법은 이제 인터넷으로 소분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축산용으로 좀 대용량이라도 파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그런 약 안 쓰고 완벽하게 구충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이 카말라누스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면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엉덩이에 이런 게 지렁이가 붙어 있을 일이 절대 없거든요. 실지렁이를 먹으면은 뱃속에서 소화되면 소화가 됐지 이렇게 그냥 뭐 하이피스 통과하듯이 항문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리고 매니악한 고기보다는 일반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파이프 PC 영상 찍으려고 준비한 건데, 얘네도 습성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거든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거고 태국 거는 이거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오는데, 걔네는 왔을 때부터 뱃속에 수컷이 새끼를 키우면서 와요. 대부분 뱃속에 이제 성어들이 수입을 하면은 뱃속에 치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막 수컷이 새끼를 낳는 거나 좀 먹이를 먹는 거나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얘네도 찍으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영상 작업하려고 지금 수조들을 많이 막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 원래 없던 건데, 사무실에 있던 건데 여기 지금 전기미기 살고 있고, 여튼 영상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치료법은 제가 약이 지금 솔직히 상비하는 게 아닌데, 카말라누스 올 일 없어서 상비 안 해놨는데 약이 지금 없어가지고 우선 시켜놨어요. 그거 오면은 이거 치료하는 것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올려볼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이 파이프 PC에게 카말라누스 온 거를 보여드리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치료 영상이랑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